자, 우리가 뉴스타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누구,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에 작용할 수 있는 무엇을 구비해야 된다? 기본 여건을 구비해야 된다. 자, 그 기본 여건 중에 이제 건강식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뉴스타트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식을 뉴스타트의 주인공으로 삼아 버리면 여러분이 무엇에 손해를 보느냐 하면은 생명의 손해를 봅니다.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본질이 진선미, 곧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손상을 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 생명에 손상을 가도록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손상을 가도록 해요? 그 음식에 매달려 가지고 이러면 생명을, 생기를 막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아름다워요? 그래서, 박사님, 가끔 가다가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조금만 먹고 싶으면 먹어요! 아시겠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생명을 손상시키는 모습은 뉴스타트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단 말입니까? 물론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있는데, 이 손자가 참 건강하고, 성격이 참 온순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진짜 그 모범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손자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딸이 외손자죠, 그러니까. 그 임신 중에 건강식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건강식을 잘 하고, 뉴 스타트를 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굉장히 건강한 애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 맨날 아프잖아요. 뭐 중이염에 걸렸다, 뭐 편도선염에 걸렸다, 기관지염에 걸렸다, 맨날 소아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 뉴스타트를 임신 중에 한 아이들은요, 참 진짜로 안 아파요. 네. 걔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우리 딸이 뉴스타트를 안 했어요. 왜? 아빠가 뉴스타트 하는 거를 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아빠가 어떻게 점점 뉴스타트를 하면서 건강해져 가고 부드러워져 가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 88년도에 그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제가 KBS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저거 뼈만 남아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너만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점점 뉴스타트를 하면서 건강해져 가고, 그렇게 신경질쟁이고 예민하던 아빠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뉴스타트는 좋은 거야. 지긋지긋하지만 좋은 거야.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임신을 딱 하니까, 누구 때문에? 내 아기 때문에 난 뉴스타트 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우리 딸이 그 개를,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뉴스타트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자기도 아주 건강해져, 건강이 회복되고 그랬어요. 그,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 이런 규칙을 세웠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딸이 전화 왔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내가 아주 바쁜 일이 있는데 지금 베이비시터 아기 보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랬지, 못 구하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좀, 손자를 데리고 놀아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손자하고 드라이브를 가자. 근데 이제 탁 차를 같이 탔는데, 우리 손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심각한 부탁이 하나 있대.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엄마가 안 사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알지 않냐.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먹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달에도 엄마가 안 사줬고, 이번 달에도 안 사줘가지고, 두 달을 아이스크림을 굶어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뉴스타트가 지긋지긋해진다. 자, 그거는 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사랑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으로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이제 그래서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음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이거는 건강식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철저하게 원칙주의로만 나가다가 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사랑, 생명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물론이지.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 땡큐 땡큐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는데 그것만 해도 착하잖아. 물론이지. 할아버지 그거 착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한 달에 한 세 번 먹었으면 괜찮겠는데. 너희 엄마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네가 한 번밖에 안 사주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라면 세 번 사주겠다. 역시 할아버지 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 나 건강해. 그러면서, 나 건강식 잘 먹어.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은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건강식 마저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각자 부족한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부족한 인간 취급을 좀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야 되지만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좀 달래주자 나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위선적으로 오르면 안 돼요. 나는 잘할 거야. 그래서 이제 착지하게 하면 이게 그게 어저께 우리 신미정 씨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조금 애기 취급을 해줄 수도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런 글을 들으면서 이거를 뭐예요? 아, 그러면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비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내가 나를 그렇죠, 아주 사랑하면서 사랑은 원칙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어떻게 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너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게? 에이, 포기하자, 까짓가. 뒤집다 먹어버려, 그냥. 이래가지고, 오기가 나온대, 오기가. 더럽게 병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에이, 집어쳐. 이렇게 돼가지고, 참 중요한, 잘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무너져버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음식으로 인하여 무너뜨리지를 마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이 자본주의는 나는 부족하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는 사람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왜?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욕심쟁이들이야. 그래서 욕심을 좀 내. 그래서 돈 벌고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면 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돼.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는 점을 어떻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요. 사회주의는 뭐게? 인간은,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므로 다 공평하게 나눠야 돼. 이거는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위선은 금방 무너져. 아시겠죠? 예.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야 돼. 그러면 너희는 욕심쟁이가 아니야. 그걸 욕심, 우리는 본질적으로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겠다 말이에요. 그거 오래 갈까 안 갈까? 오래 못 가요. 조금만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뭐 수고해서 돈 벌 필요 뭐 있어. 다 나누는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회주의 이론은 참 좋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론을 실천에 옮길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을 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그냥 속이 좀 답답해서 자꾸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아직 완벽하고 원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비 속에서 나한테 좀 뭐야 그래 상구야 너도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상구도 아이스크림 가끔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아이스크림 안 먹겠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저를 뭐로 보는 거요? 그거를 바리새인으로 보는 거야. 율법주의자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시되, 너무 원칙에 뭐가 돼버리지 말라? 원칙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배터리가 되면,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원칙을 사랑으로 잘 운영을 해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저도, 박사님 고기 전혀 안 잡수십니까? 저도 고기 생각이 나요. 왜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참 고기 먹기 힘들었어. 예. 그때 이 서울 장안에, 예, 그 불고기, 이 숯불 불고기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 그게 한일관이었어, 한일관. 예, 종로 2가인가. 그 한일관 처음 생겼을 때요. 무슨 이제 회식이 있어서 한일관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뭐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 예. 크,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고기를 참 못 먹었을 때 이 단백질이 부족해. 그렇죠.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가 더 땡겨요. 그래서 땡길 때는 먹어야 됩니다. 고기 막 땡긴다. 그러면 미친 듯이만 안 먹으면 돼. 딱 뭐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먹는데 그때 그 고기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큰 집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형님 되는 그 집이 아주 잘 살았어요. 이제 그 집에 가면 고기 먹을 수 있어. 그 이제 그 장조림. 네. 그거 한 점, 한 점, 그, 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게 꿀맛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 장조림이 제가 그리운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그 누군가가 또 장조림을 해주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은근히 바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동기들이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 속에 있는 이런 동기, 어저께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와,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뭐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이렇게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 옛날에는 그걸 남에게 노출하기가 너무 뭐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다 받고 보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뭐요? 노출시키고 부끄럽지 않아, 창피하지. 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창피할 거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유라 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박수 쳤잖아요. 그러나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안 하게.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그거를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즘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 조금 삐뚤어져서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유로운 여행 뭐예요? 지 마음 내키는데 아무거나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막 고마워서, 고마워서, 너무 너무 고마워. 할아버지, 땡큐, 땡큐.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뭐 건강식이네 아니네 하고 따지고 막 그러지 않고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지 않아도 할아버지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자주 먹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할아버지 나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절 잘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면은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먹을지라도 어떻게? 예, 나는 뉴스타트를 더 자진해서 할 거야. 이렇게 사랑을 주면 부족한 걸 인정해주고 사랑을 주고 관대하게. 예, 유연하게, 부드럽게, 예, 그래서 해주면 그게 진짜로 잘 되는 뉴스타트. 그래서 뉴스타트를 원칙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시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율법주의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면 국물이, 냉면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꼭 식당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육수를 뭘로 만드느냐 물어봐야 돼. 그래서 뭐 고기 국물로 만들었다. 가면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 밥 먹으러 간 사람들 다 뭐예요? 기분 다 잡혀버려. 그 자기는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하면 야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면이 이렇게 나타나길래 한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여튼 돼지고기는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도 돼지고기를 피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갔는데, 아주 돼지고기를 맛있게 해놓은 거야. 박사님 오신다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요리한 것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어떻게 좀 먹어주고 가르치는 게 더 부드럽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 가르치는 뒷전이라고 성경에는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젖어가도록 그래서 저도 이 음식 강의를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이 단계에서 음식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원칙론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자 기린은 뭐 먹어요, 여러분? 기린 뭐 먹고 살아요? 예? 네? 나무 잎사귀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린 이렇게 아주 높은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에이 보세요. 이게 에? 가시가 막 이렇게 나 있는데도 이 기린들은 희한하게 이 가시 사이에 있는 이 아카시아 잎사귀 순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그래서 이걸 이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어느 날, 이 기린이 뼈를 먹어요.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요즘은 심각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코끼리에 뭐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사가 없어지니 참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악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코끼리가 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도 인간이 자꾸 죽이니까 뭐 할 수 없죠. 적응을 해야지. 코끼리 기린도 그 상태예요. 기린이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산성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기 오염이 심하니까,
그럼 산성비가 없으면 빗물이 산성이에요.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자꾸 흘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분이 부족하니까 기린들이 먹는 이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인 칼슘 성분이 많은 뼈가 뼈를 먹어요. 그러면 기린이 알고 먹을까요? 나는 요즘 산성비가 많아서 우리가 먹는 아카시아 잎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하고 칼슘 성분이 풍부한 뼈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먹습니까? 기린은 길을 가다가 뼈를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땡겨! 옛날에는 전혀 안 땡기던 것이 땡겨. 차, 이게 신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왜 땡겨요? 필요하면 땡겨요. 그러면 그 땡기게 하는 것이 뭘까? 네. 필요하면 땡겨요. 근데 그 길이는 자기가 뼈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기린은 자기의 필요를 몰라. 자, 내 몸에 암세포 생겼다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안다고. 그래서 나,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 필요성을 내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뭐 건강 유지 필요가 있어요. 돼지려면 돼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내 T세포가 암 쪽으로 가고 유전자를 켜주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것이 바로 나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실로는 누구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다 이 말이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다. 이건 이런 생각을 뭐예요? 사고를 신본주의 사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철저히 신본주의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 혼자서는 내 T세포를 암 쪽으로 보낼 수도 없고 켜야 될 유전자를 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초인간적인 그 존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이게 National Geographic에 나온 특집 기사인데,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이런 잎사귀나 과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때가 되면 이게 땡겨. 그래서 와서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곳에 와서 이 잎사귀를 먹어요. 요거를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안 하는 짓을 해요, 갑자기. 산 밑에 있는 동네로 내려가.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원주민들이 그 통나무를 베어서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거기 가서 남은 숯 쪼가리를 찾아요. 그 찾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숯을 먹어요, 이렇게.
그 왜 수치를 먹는 말이야? 절대로 수차 안 먹어요. 그런데 뭐만 먹으면 아까 그 잎사귀, 그 먹한바라 그러는데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것들이 동네로 내려가서 3m로 내려가서 수치를 찾아 저렇게 먹어요. 자, 그럼 수치는 뭐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떤 독성 물질을 어떻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먹한바 잎사귀에, 잎사귀에 독성 물질이 혹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르지. 모르는 걸, 그러면 독성 물질을 제거해, 원숭이들은 모르니까, 아, 이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는데,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왔는데, 이거 해독을 해야지. 라는 건 원숭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체들에게, 원숭이라는 생명체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그 필요를 느끼는 거죠. 아, 이 원숭이를 배탈이 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숯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이 자연계를 보면요, 이 놀라운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위예요, 바위. 바위가 희끗희끗하죠, 그렇죠? 바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예, 네, 산염소들이 올라가서 지금 여기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뭐 하고 있게? 바위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왜? 바위에 소금 함량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 먹으러 올 때 얘들이 어떻게 오느냐. 수킬로를 찾아옵니다. 와서 이런 아주 위험한 이 강도 이렇게 건너서. 그래서 바위 올라와서 먹어요. 왜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금을 많이 핥아먹어가지고 소금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 이 누구의 노력이요? 예,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라고. 아, 그. 자, 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염소들이 이렇게 소금을 먹고, 이렇게 숯을 먹고, 하는 것이 동물들의 지능이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이 콩본주의자들은, 콩본주의가 뭔지 기억납니까? 콩이 알아서 싹을 낸다. 그렇죠? 자.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plant intelligence라고 부른대. 식물 지능이라는 그 책에 이제 이 신문에서 이걸 아주 재밌게 다루는데 여기 보면 아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 근데 이 애벌레의 생존 전략이 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자,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잎사귀 아니에요, 잎사귀. 잎사귀가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다 세포예요. 그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잎사귀. 그 안에 유전자 있어. 그래서 이 갉아먹으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많이 먹고 나면 이 애벌레들이 어떻게 될까? 소화 억제 물질이니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애벌레가 배탈남. 배탈나죠. 그래서 배탈나서 아구 배야 하고 움츠리고 있으면 이제 잎사귀에 붙어 있질 못하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뭐 잡아간다 이거죠. 자, 그런 생존 전략이 있고 참 똑똑하죠 식물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까요? 그 식물들이 진짜로 똑똑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똑똑해요. 여기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물질을 생산해요. 자, 식물들 재주 좋죠. 쏴 해서 공중에 그 향기를 날리면 말벌들이 야,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그래, 말벌들이 쫙 날라와 보니까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벌레를 말벌들이 잡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똥찬 저 생존 전략 아닙니까? 이거 식물들이 세운 전략입니까? 그 식물들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네. 자, 말벌을 부를 수 있는 향기를 내려면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된다. 그거 식물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그 특수한 구조의 물질을 일단 구상하고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입력해놓고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생명을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면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래야만 여러분의 질병의 회복은 뭐 철저히 신본적 차원에서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왜? 생명으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식물의 지능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섭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지금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핵심은 뭐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땡기게 해서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있는 곳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기린이 지금 인 성분이 부족하다. 산성비 때문에. 근데 가다가 보면 옛날에는 그 죽은 동물의 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린이.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뼈를 보니까 어떻게? 침이 꼴가닥 넘어가. 왜? 침 유전자가 켜졌어. 기린 지가 켰어요. 와, 생명이 와서 침이 꼴가닥 넘어. 그리고 내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 뭐, 이런 유전자도 다 있지만, 내 세포 속에, 뉴로펩타이드 Y 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있어요.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기린의 뇌에 있는 NPY 유전자를 탁 켜주면 이 NPY가 생산이 되면 그 탁 보이는 게 뭐예요? 땡겨.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부부 금슬이 참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할 때는, 참 행복하잖아. 뭐도 행복해요. 슈퍼 가는 것도 행복해. 네. 그렇잖아요. 가서 뭐를 사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신랑한테 해줄까. 그거 생각만 해도 뭐예요? 행복하잖아. 요즘은 그런 행복을 맛보기가 좀 어려운데 왜? 이미 다 패키지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집어넣어서 윙하는 건 이제 그런데 그거를 참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기쁨 그게 다 건강인데 그게 사랑이고 그런 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참 좀 슬픈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금슬이 나빠지면 에이 이혼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부터가 가기 싫어요? 슈퍼에 가기 싫어져. 그러고 남편이 전화하면 먹고 오라 그래요. 밖에서 먹고 오라 그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슈퍼에 가서 이 먹거리를 지금 고르는데 희한하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가 눈에 더 확실히 띄어요. 그렇죠? 저거. 저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어떤 영양소가 지금 이 기린이 뼈를 먹잖아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왜? 필요한 거 먹으면 맛있어.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지금 부족했던 거. 그것이 들어가면, 와, 끝내주게 맛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슈퍼에 가서 탁 사주고, 그래서 와서 재료를 사서 집에 와서 해주면 왜 그게 끝내주게 맛있을까? 네? 그래서 이 의사 마누라를 가진 남편들은 이런 맛을 못 봐. 바쁘니까. 의사 마누라들은 밥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슈퍼에 가면 뭐가 탁탁 보여? 저거야, 저거 사자. 요거는 오늘 저녁거리. 요거는 뭐예요? 매일 아침 반찬. 그게 생각이 탁탁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때는. 근데 남편이 미워지면 슈퍼에 가도 뭘 사야 할지 모른대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린이 뼈를 탁 봤을 때 탁 땡기게 하는 물질이 NPY죠. 그렇죠? 그럼 그 땡기게 하는 걸 먹으면 그 뼈가 그렇게 맛있다고. 네. 그런데 어느 기린이
뼈가 필요하냐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 칼슘 성분 부족하지 않는 기린들은 뼈를 봐도 어떻게 NPY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이 그 기린의 유전자를 켜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배워야만 앞으로 뉴스타트를 어떻게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누구를 믿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온 이 우주의 이 생태계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슈퍼에 가서 즐겁게 쇼핑을 해가지고 오는 것들은 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남편한테 필요한 거야. 예. 네.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마누라가? 남편한테 뭐를 해줘, 무엇을 사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 부인은 사실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슈퍼에 가서 딱 보면 뭐예요? 저거야. 그럼 왜 그럴까? 그런 거를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남편에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인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면 부인이, 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돼서 하니까, 서로 모르지만 아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말 안 해도 다 알아.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항상 그런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건강을 회복해가는 삶이 바로 뉴 스타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만으로 되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잡실 때에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먹지. 네. 그래요. 그만 먹어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혼날라고 까불어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강제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방의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 그래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 유전자를 조절해 줄게.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그래요. 저한테도 여러 번 하나님이 딱지 맞아요. 상구야, 이제 그만 먹지 그래. 제가 뭐라고? 가만 계세요.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 그러면
먹어봐. 두고 보자. 그럼 이제 전 또 막 처먹어.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만 먹었으면 참 좋았는데, 아,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네. 과식했구나.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체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이 일일이 나의 T세포의 이동이라든가, 내가 뭘 먹었으면 무슨 물질을 어떻게 생산해서 소화를 어떻게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그런 차원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났을 때 가장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그런 순간이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필요가.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만 살다 보니까, 내 목표대로만 살다 보니까, 결국 무리를 줘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조절해 주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구 박사도 몰라요. 지가 의사라도. 지가 영양학 박자라도, 박사라도 알게 모르게 몰라요. 내가 한, 어떤 시점에 내 몸에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뭐요? 수시로 땡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수시로 땡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우리 집사람 보고 이랬어요. 여보, 두리안이 왜 이렇게 땡기지? 갑자기 두리안이 땡기기 시작. 두리안이라는 거 먹어봤어요? 두리안이 왜 땡기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 아, 두리안 먹고 싶다. 아. 그랬더니 3일 지나서 어저께 누가 두리안을 사왔대. 누구게? 신비정 씨가 두리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말 안 해도 저 하나님이 머긋해요. 내비 위성 같아. 하나님이, 아, 상구가 두리안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 놓고, 또 미정 씨가 온다니까. 그래서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 씨한테도 고맙지만, 누구한테 더 고마워요? 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미정 씨 생각에 두리안을 사가지고 갈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 악령이 넣어주는 거고. 그런 좋은 생각은 가만히 있자. 생각은 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누가 넣어줬다고? 여러분, 참 성경은 그런 면에서 뛰어난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보면 마귀, 악령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요? 생각을 넣어줬다.
놀랍죠. 두리안을 사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없었는데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났다.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어떤 생각들을, 성령도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 있고 악령도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데 결국 그 두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까 그거를 나는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가 잘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건강식 개념이 아주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건강식 몸에 좋은 거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식물들 중에 특히 몸에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별로 안 좋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아예 안 좋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특징이 조금씩 조금씩 있지만은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백년근 산삼 뭐 한 뿌리에 뭐요 1억 뭐 이래 쌓는 거 그런 식으로 몸에 좋은 거 건강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것을 숭배하는 무슨 정신이야? 우상숭배적 정신에 빠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려면, 네?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렇죠? 돈 없으면 못 먹어.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건강을 회복하려면 예? 건강을 회복하려면 돈 있는 사람들만 건강하게 건강을 그거 먹고 회복하도록 해놨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뭐예요? 파면시켜야 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는 돈만 바라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을까? 아무나 먹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그 원칙을. 몸에 좋은 거는 비싸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삐뚤어진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건강이 상업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파는 게 건강이야, 지금.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나, 뭐. 사먹지만은.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뭐예요? 네? 물? 자, 이 대답,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면 여러분, 졸업 못 합니다. 제가 생명이지요, 생명.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이야.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아무리 건강식을 철저히 잘하고 운동 잘하고 해도 이 생기 기가 막히면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기가 충만하고 음식을 좀 잘못 먹어도 괜찮아. 아시겠죠? 그러나 뉴스타트 건강식 제식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더라도
기가 막히면 면역력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유전자 꺼지고 탁 떨어져요. 음식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명이 중요해요. 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생명은, 여러분, 얼마 주면 삽니까? 이거는 완전 공짜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 줘서 안다를 하는 게 생명이야. 아무리 줘도 안 받아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완전 공짜야. 보세요.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걸수록 철저히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모든 유전자가 순식간에 꺼지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만. 여러분, 산삼 안 먹고 죽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렇죠? 산삼 없어도 다 잘 살아.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걸까? 생명은 1초만 없어 탁 까무르쳐 버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다음에 생명 다음에 중요한 거. 왜 여러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요? 공기지, 공기. 공기는 5분 동안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5분 안 먹어가지고 죽는 거 있습니까? 자, 생명 다음에는 공기요.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네. 자, 이거 다 뭐예요? 생명, 공기, 물, 이거 다 뭐예요? 공짜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일수록 더 공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건강식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뭐 비싼 거를 먹어야, 뭐 특별한 걸 먹어야 돼. 이게 항상 여러분의 그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먹어서 되겠나? 뭐 특별한 거, 뭐 박사님, 혹시 뭐 박사님이 특별한 거 먹는 거 있으면, 이런 염려는 아예 뭐예요? 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음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라면 결국 어떤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있다. 그거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들어와서 유전자를 뭐요? 꺼버리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게 제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죠. 그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 물론 여러분 그 서울의 공기,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 거기에 발암물질이 많잖아요. 담배 연기 속에도 발암물질이 많고, 그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흡수가 돼가지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최악의 발암 물질이 항상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뭐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기 좋은데 뭐 살아도 생명이 없으면 병 걸리게 돼 있어. 왜? 내 속에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물질을 내 세포 자체가 뭐예요?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뭐 해로운 산소란 말이죠. 그 이게 세포 속에서 생산되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세포 속에서 생산되는데. 자, 세포를 봅시다. 세포 어느 부위에서 생산하고 있냐? 세포에 보면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염색체가 있고. 자, 근데 이 세포핵이고 이 세포막에 여기 빨간 땅콩 같은 게 있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당분이 들어갑니다. 당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당분은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은 뭐예요?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는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요거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없어. 요거를 공부해야 돼. 입시 보듯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만나면 뭐예요? 여기서 배운 게 여기서 나온다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아줌마 노한금, 노한분 이름 참 이상하죠. 예. 예. 노한분이래. 네, 노한분. 그러니까 좀 너무 화내지 마세요. 배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더 이상 치료해봐야. 나는 언제까지 항암 치료를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더라. 죽을 때. 왜? 그 말은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암을 억제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낙심이죠. 그래서 우리, 노자는 빼야 되겠다. 그렇죠? 한 분씩께서 팍 기도를 했대요. 기도. 하나님,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살 길이 어떻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온종일 기도하다시피 그래서 막 유튜브를 막 뒤지고 이런 것들을 주로 아들, 딸, 자녀들이 해주는데 우리 한 분씩은 자기가 막 아들들은 너무 바쁘니까. 막 온갖 걸 다 보고 듣고 하다가 드디어 뉴스타트로,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지금 한 분씩 가장 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 치주염. 이빨이 맨날 아픈 거야.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박테리아가 계속 그 이빨과 뭐예요? 그 잇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치주염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워낙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이를 많이 빼고 하니까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박아 놓으면 그 임플란트 박아 놓은 거하고 그 뼈에 또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싼 돈 주고 박았던 임플란트를 또 뭐예요? 또 빼서 버려야 되고. 막 무지무지 고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담도암에 걸린 거예요. 담낭암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지난 7개월 동안 집에서 매일 강의도 완전 막. 그러니까 여기 턱 도착하니까 박사님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매일 본 사람인데 박사님은 모른 척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 7개월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주염이 싹 나버렸어. 지주염이. 네. 지주염이. 지주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좀처로 안 낫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보니까 24살짜리 아들이 이 만성 중이염, 그래서 진주 만성 중에도 제일 나쁜 게 진주성 만성 중이염이란 게 있어요. 진주성. 그 뭐냐면 진주알 같은 어떤 이상한 조직이 그 피부 조직 같은 게 생겨서 고막에 생겨가지고 이게 고막이 떨리질 않으니까 이게 청력을 잃어버려. 우리 24살짜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주염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답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 수술을 맨날 수술을 받고 있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수술도 못 하겠다. 이거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뉴스타트 하면 낫습니다. 그거. 예,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아주 기뻤어요. 아, 이제 수술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만성 중이염이 계속 재발한단 말이에요. 왜 재발하겠습니까? 왜? 계속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니까 고막에 이상한 조직이 생기고 그래요. 그럼 자꾸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만성 체주염처럼 뭐가 약하기 때문이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근데 이때까지 면역력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술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삼겹살 먹으면서 나빠지면 또 수술하고. 그러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엉망이 돼도요. 뉴스타트 하면 간 경화가 싹 낫는 것처럼 그런 진주성 만성 중이염도 싹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분 씨가 그 오랫동안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치주염을 그렇게 앓고 그렇게 고생해도 그게 몇 개월 뉴스타트 하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암은 보나 마나 뭐예요? 낫고 있어 안 낫고 있어? 그럼요. 만성 지주염이 그 오랫동안 알았던 만성 지주염이 없어졌다면 암은 안 봐도 뭐예요? 비데오야. 네. 암 문제 없어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 그 탄수화물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 못 하는 게 제가 좀 충격 받았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연소가 돼야 됩니다. 연소가 되면서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고 숨쉬면 나가고 물은 소변 땀으로 빠져 나가고 이제 이 세포 안에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태양빛으로부터 온 전기만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충전이 돼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세포에 생긴 전기 에너지를 뭐가 와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좋은 결일까 나쁜 결일까 알파파가 되느냐 베타파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냥 뉴 스타트가 저절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놀랍게 치유가 뭐 치유를 체험하시는 분들, 저 심미정식 같은 분들 벌써 이 속에 뉴 스타트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설명이 쫙 입에서 입만 벌리면 뭐예요? 잘잘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가봐. 그래가지고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죠, 공부. 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탄수화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당분이고, 여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옵니다. 산소가 들어옵니다. 왜? 태우려고. 당분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쫙 옵니다. 생명이 오면 타서 뭐가 생산이 되고?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예,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부산물로서. 근데 이 부산물로 생산된 활성산소,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요것들이 가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자꾸 세포를 죽여가지고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자체가 뭐를 생산하고 있어? 예. 이런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병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 대책이 없을까요?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냐 하면, 예,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간세포에다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SOD 유전자를 다 켜주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켜주면,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직진해서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좌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는 물질을 SOD만 생산되면 이리로 와. 그래서 나는 물이 되고 산소로 돼버려.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화 위복이 되도록 딱 해놨다고. 그런데 SOD 유전자는 어디에 입력이 돼 있냐? 간세포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리겠어? 병 잘 걸리는 사람은 이 활성산소가 뭐 하는 사람? 좌회전하지 않고 어떻게? 직진하는 사람이죠. 직진하는 이 활성산소가 그냥 바로 직진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요?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 SOD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럼 SOD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이고, 진선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화내는 사람, 맨날 같은 얘기 아니오, 맨날! 뭣들 하는 거야, 이거! 어렵지 말이야.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딱 여기에
탁 몸에 입력시켜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똑같아요. 결국 모든 것은 유전자와 무엇의 관계 속에서 생명, 생명과 유전자의 관계.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저 뚱보 이현정 참여하실 때는요,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비만하고 그러면 우울증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 복잡해요. 과연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어요. 유전자가 꺼졌던 게 다 켜. 저렇게 유전자가 켜진 얼굴을 보면 그 비만 유전자,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렙틴은 뭐예요? 지방세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 피 속으로 밀어내서 태우는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도 켜져 뭐예요? 켜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체구를 가지고 어저께 비룡폭포 거의 다 갔어요. 네. 5% 남겨놓고 95% 왔어요. 그 출렁다리 있죠? 그거 지나가지고. 네. 거의 가까이 왔는데. 네. 와,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 또 한 사람 살아났구나. 아시겠죠? 왜?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 그래서,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내 유전자 켜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거울 앞에만 서면 유전자 팍팍팍팍 다 꺼져버리고, 맨날 사단이, 너 이래가지고. 그럼 유전자 꺼져버리잖아. 사단의 말, 악령의 음성을 이제는 듣지를, 뭐요? 말자. 하나님이 나를 뉴 스타트로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 손에 내 렙틴 유전자를, 뭐죠? 맡기자. 그러니까 힘이 나서 그까지 올라오잖아. 그래도 멀쩡하게 강의 듣고, 어젯밤 잘 잤어요? 불면증도 심해. 약 먹고 자야 돼. 그 어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강의 끝나고, 오늘 밤에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어떻게? 약 안 먹고 잤어요. 박수! 예. 드디어 약 안 먹고 잤대. 그 뭐예요? 멜라토닌, 꺼져버렸던 멜라토닌 유전자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비만 유전자도 켜졌게, 안 켜졌게? 켜졌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는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돈 뭐 100억 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 이런 행복, 그렇죠. 이런 기쁨, 감사. 예. 네. 이것이 그 돈 100억 있으면 그것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그래서 또 세금 또 적게 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병의 가장 큰 원인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껏 뭐요, 노래하고 울고 강의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혈압은 혈압대로 떨어지고, 당뇨는 당뇨대로 좋아지고,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대로 없어지고, 암세포는 암세포대로 죽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직까지 죽을 참에? 응. 그래서, 오늘 저 아줌마, 예. 이름이 뭐죠? 예. 예. 크으, 통증이 넘치네. 응? 응. 그래서 뭐, 의욕도 없고, 강의도 뭐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유전자가 뭐예요? 드디어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두고 봅시다. 그렇죠? 화이팅! 희망 가지시고. 우리 여기 이 총각은 총각 끝에 이제 아들들을 아틀란타로 딸도 있고 딸 둘이에요 보내놓고 지금 자기는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나는 지금 얼마 안 돼서 뭐요? 곧 아틀란타 공항에서 건강한 몸으로 그 두 딸들을 뭐요? 받아 놨어.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구원해놓고 나 너희들 구원했어. 너희들은 이제 낳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서 잘 낳으면 내가 천국 보내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 성공하는 원칙은 이미 다 뭐예요? 해놨어. 구원해놨어. 내가 병이 안 낫는 난이 있더라도 이미 나는 천국,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예,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사도바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예. 미국 비자 받기도 힘든데, 천국 시민권을, 그건 비자가 아니라 시민권이래. 그거 이미 발급해놨다. 그 희망으로 뉴 스타트를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이 이제 SOD인데 이 유전자가 꺼졌으면 이제 SOD가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이 SOD 유전자가 켜질 때까지 하나님이 SOD 대용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물질이 많은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강식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가장 건강에 나쁜 물질이고 그러므로 우리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물질은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활성산소를 방어해주는 산화 방지 물질. 그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건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건강지킴이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할수록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주신다고? 공짜로 주시는 거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 공짜, 가장 중요한 공기 공짜,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 운동 공짜요? 아니요?
공짜죠. 뉴스타트는 전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낳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공짜.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안 나요. 공짜죠. 공짜로 낳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를 산화 방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일수록 건강한 음식이야. 산화 방지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만약 동물성 음식에 산화 방지 물질이 조금 있다면 그 동물이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은 식물성 음식을 먹고 저장해 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산화 방지 물질은 전부가 다 뭐예요? 식물성 물질이기 때문에 채식이 건강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을 잠깐 보여 드리면 여기 뭐 고기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의 색소, 요런 색깔을 내는 색소,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이 색깔을 내는 물질들이 산화 방지 물질이야. 고기에 뭐 색깔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색소,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보면 뭐예요? 아, 이쁘다. 아, 향기도 좋다. 어머머, 먹음직스러워.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쁘고, 아름답게 해놨다. 왜? 산화방지제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을까요? 아름다움에 힘이 있으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아름답게 해놓고 이렇게 이쁜 거 먹어. 그리고 먹으면 뭐요? 또 그 맛이 또 끝내주는 거야. 그것도 뭐요? 맛의 아름다움입니다. 맛의 아름다움.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래서 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그 정성들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 흔해 안 흔해? 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근데 이제 이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예. 네. 비타민 C가 가장 우수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배경에 깔고 이런 색깔 있는 산화방지제들이 다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야말로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러면 비타민 C는 흔해야 되겠소? 귀해야 되겠소? 흔해야 되겠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타민 C 많은 음식이 뭡니까? 그럼 귤 그러지 마세요. 귤 못 먹는 사람은 비타민 C 못 먹게.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설악산을 쳐다보면 온 설악산이 비타민 C 덩어리입니다. 왜? 그 설악산에 꽉 심겨져 있는 나무, 풀, 잡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나무 뿌리, 나무 껍질, 솔잎, 뭐 모든 잎사귀 다 비타민 C 덩어리지. 그래서 다람쥐들도 충분히 비타민 C 먹을 수 있고 노루들도 염소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왜? 제일 중요하니까. 돈 주고 아니 공짜로.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강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가장 풍부한 이러한 채소 그리고 과일 그리고 뿌리 감자, 고구마, 호박 이런 것 옥수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이때는 경상도 말로 해야 실감이 납니다. 천지 백가리로 해놨어요, 천지. 천지 백가리로 해놨어요. 천지 백가리 말고 또 뭐가 있는데? 허발랑이는 전라도 말이고, 천지 백가리 말고 또 있잖아요. 쇠 빌리게 해놨어, 쇠 빌리게.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껏 건강하게 살아라. 뭐 특별하게 돈 없어도 충분히 너희들 병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